궁금한 것 못 찾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견고한 전통적 기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더한 펜더의 플레이어 시리즈는 하나부터 열까지 진정한 펜더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스타일과 연주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펜더만의 사운드까지 이 모든 요소가 더해져 무대와 스튜디오 어떤 환경에서도 연주자가 원하는 음악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악기입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2023년 펜더에서 출시된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 시리즈 모드를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유니크한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 컬러 옵션이 추가되어 희소성까지 더해진 펜더 플레이어 스타토캐스터와 텔레캐스터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대고요. 네.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펜더 멕시코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 스타토캐스터 험싱싱.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플레이어 텔레캐스터입니다. 이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 네. 자동차에 많이 쓰이는 컬러고요. 너무 멋진 색깔이죠. 911에도 쓰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익숙하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컬러고, 이 기타에 적용되니까 또 굉장한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나중에 포르쉐 911을 저 카라를 뽑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와, 모던하게 쭉쭉 잘 나오네요. 네. 다음은 텔레캐스터. 네.
그렇습니다. 두 대의 사운드를 다 들어봤고 저는 오늘 사운드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전통적인 빈티지한 스타일의 팬더의 기사들 사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 뭐 예전에 이제 뭐 미펜 스탠다드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멕시코 스탠다드 혹은 지금 플레이어 시리즈 이런 약간 모던한 성향의 팬더 기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는데 이펙터를 물리지 않고 그냥 클린 사운드를 연주를 했을 때 이 빈티지 라인에서 느껴지는 그 특유의 벨톤 혹은 이 특유의 그 뭔가 진한 향이 있어요. 이 플레이어 시리즈를 포함한 이런 모던한 팬더의 라인업들에서는 그런 사운드를 기대하기 좀 힘들지만 이펙터를 딱 밟는 순간에 진가가 확 발휘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타들보다 훨씬 이펙터의 사운드를 잘 소화하고요. 이 팬더의 빈티지 성향의 악기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훨씬 밝은 사운드. 그래서 무대 위에서 날아다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독특한 유니크한 색상. 지금 화면에는 잘 안 잡히겠지만 각도에서 따라서 조금 색깔도 좀 그죠. 바뀐 느낌도 있고 미묘하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펄이 적용되어 있는 이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 컬러가 이 악기의 가치를 좀 더 높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저희가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팬더 멕시코의 포지션 자체가 예전에 이제 팬더 USA 스탠다드로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고. 실제로 그런 느낌으로 많이 가는 게 멕시코의 질, 기타의 컨디션이 네.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정말 예전에 뭐 10년 전, 뭐 15년 전 그때 생각하던 컨디션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실제로 버즈비가 이제 오래 들면서 시험 기타를 프로페셔널로 바꿨습니다만 계속 스탠다드로 이제 이펙터 타임즈에서 네. 이제 시연을 했었는데 그 퀄리티와 이 퀄리티가 지금 다를 게 없어요. 맞아요. 다를 게 없고 뭐 소리도 마찬가지고요. 뭐 둘 다 되게 멋진 기타고 뭐 진짜 딱 감정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내가 멕시코 산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사실 소리에 대해서는 이 가격대에 나올 만한 소리가 나고 맞아요. 있고 뭐 그냥 뭐 이게 좋네 나쁘네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더가 이제 모던한 기타를 추구할 때 냈던 그 소리들 그 이제 정신들을 잘 계승하고 있고 실제로 그 팬더 스트랫 유저 중에 뭐 당연히 이제 뭐 컬렉터적인 접근과 뭐 플레이어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빈티지 모델들 당연히 선호하시는 분이 훨씬 많겠지만 실제로 미국의 그 록 밴드들 중에 보면 뭐 펑크 밴드들 뭐 근데 꼭 펑크가 아니었어도 예전에 보면 그냥 일반적인 스탠다드 모델 들고 나온 밴드 많죠?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의 소리가 있는 거거든요. 빈티지 맞아요. 라인을 영역이 있어요. 빈티지 라인을 구매해서 나지 않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팬더의 엔트리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장르가 다른 어떠한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깁슨에서 예를 들자면 뭐 레스폴 주니어 같은 모델 있잖아요. 레스폴 주니어가 저렴하긴 합니다만 그 히스토릭 모델로도 나오고 있고 그 사운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포지션이 존재하거든요. 맞아요. 그 모델에서만 나오는 사운드죠. 저렴한 이유는 그 만드는 방식이 복잡하지 않고 되게 심플했기 때문인 거지 그 소리가 그러면은 외관과 어떤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그의 뭐 소리가 되게 떨어진다거나 그 소리가 필요 없는 소리라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 것처럼 이 멕시코 이 모델들도 각자의 그 영역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던한 사운드 내가 추구하고 있으면 내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좀 요즘 기타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심지어 팬더 기타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 이 자기가 가진 예산 안에서 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운드도 사운드였지만 외관에서 일단 한방 매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매장에 오셔서 기타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감동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합고 모셨습니다. 블레르비안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